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다.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많이 들으셨죠?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이 나와서 또 많이 좋아지고 또 이제 우리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거진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스크는 항상 필히 지참하시고 항상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래요. 어떤 백신보다도 좋대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고 제 새 벽두부터 자꾸 이제 마스크 얘기도 하고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다음번에 자꾸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이런 얘기 안 하면서 그냥 즐거운 얘기로 시작하고 늘어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코로나 얘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 그런 하여튼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천년지기를 너무 즐겁게 한번 잘 해봤어요. 노래 정말 괜찮았죠? 앉아 계시지 않았죠? 제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오늘 또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두 분 계시는데 지금 잘 떨어 앉아 계시죠? 떨어져 앉았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움직여볼까요? 우리 뱃살 너무 많이 쪘어요 전부 다. 자, 하나 둘 움직여봐요. 시작. 하나 둘. 자, 그럼 이번에는 박수도 한번 쳐보세요. 박수를 337 박수 쳐볼까요?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37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서 놀다 보니까 이제 숫자도 까먹었어. 예, 집에서 놀다 보니까 숫자도 까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얘기로도 해보고 허리도 움직이자고도 한번 해보고 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뭐 이런 것도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자꾸 움직이세요. 저도 자꾸 막 여기저기 막 뚜두둑 소리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오늘 노래는 사실은 제가 이제 테스형을 할 건데요. 테스형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테스형이 이제 그 추석에 나왔죠. 나훈아 씨가 추석에 나와서 아홉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려고 이거 분명히 기계 입력을 하고 다 했는데 아 테스형만 틀으면 기계가 에러가 나고 막 자꾸 이래가지고 그거 하는 바람에 제가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테스형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강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호불호가 강해서 어떤 분들은 좋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아유 별로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자세히 찍기보다 이 노래를 하다 보면은 꼬리 두 개짜리 짧은 박자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서 오늘은 아주 진짜 가볍게 테스형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테스형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테스형을 디스코로 부르니까 제일 좋더라고요. 테스형을. 그래서 이따 디스코로 끝날 무렵에는 디스코로도 한번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그 원곡으로 해볼게요.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우는 아픔을 그 웃음에 웃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형 1절을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 어려우면서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금방 따라가실 것 같으면서 또 안 되면서 이래서 이게 썩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해달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에이 하지 말자고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유행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유행이라는 건 너무 많이 불려지고 또 그리고 이 노래도 물론 좋지만 완전히 이슈가 됐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때 상황에 정말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나훈아 씨가 아 이래서 또 가왕이라는 말을 한번 또 듣고 그래요. 그리고 자 이제 이 테스형을 가다 보면은 절대 힘주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자 우리 또 한번 해봐요. 자 준비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잘랐냐면은요 제가 촌스럽게 저는 손가락이 많이 간다고 그랬죠. 자 어쩌다가 덕 빠지게 이런 박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박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 곡도 마찬가지로 마디 앞에 쉼이 많이 나와요. 쉬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저기 어쩌다가 한바탕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박자가 그렇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어쩌다가 한바탕 그리고 한바탕 끌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꽝 쉬고 턱 빠지게 뭐 한다군들 누가 와서 때리겠어요.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더군다나 비대면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냥 턱 빠지게 안 되면 턱 빠지게 아 송창식 씨가 어느 프로에서 나와서 그렇게 불러서 실제로 한 박자로 불렀던 거 제가 딱 한 번 듣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뭐 부른다고 해서 누가 시비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아셨죠? 응. 턱 빠지게 웃는다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어쩌다가 한바탕 셋 둘 꽝 턱 빠지게 웃는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쩌다가 한바탕 쉬고 둘둘 턱 빠지게 웃는다 힘은 안 줘요 이 노래에서 둘꽝 그리고는 아픔을 여기서 이제 그리고는 여기서 꽝 또 쉬고 그리고는 이렇게 가지 않고 그리고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수들은 이제 이런 저기 갈성, 탁성 비슷하게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힘을 빼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아픔을 힘만 빼주고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그 웃음에 묻는다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바탕 둘 턱 빠지게 웃는다 둘 셋 그리고는 아픔을 셋 둘 넷 그 웃음에 묻는다 자 처음하고 똑같아요 둘 그저 와준 오늘이 셋 둘 고맙게는 하여도 자 이제 여기서 고맙게는 지나가 버렸네. 고맙기는 예, 여기도 보면은 고맙기는 이렇게도 누가 와서 뭐라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맙하고 여기 박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맙기는 하여도 이러시면 돼요. 시작 고맙기는 하여도 갔어요. 절 어쩌다가 한바탕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몇 분이 부르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 테스형 하고 길게 빼줘요. 길게 빼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고 이 노래는 아까 힘이 안 들어가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지금 이제 이런 철학자 아주 유명한 철학자 테스형에다 비유를 했지만 이 노래를 아버지 원래는 아버지를 그리면서 쓴 노래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기 테스형에다가 아버지 이러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무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형을 했는데 테스형을 길게 빼주지 마세요. 아버지 이거는 아니니까 그죠? 자 테스형 짧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냥 갑니다. 여기다 아 테스형부터 둘 셋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자 아테스형 한 번 더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이제 여기서 사랑은 또 왜 이래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또 똑같아. 너 자신을 알라면 이제 앞에 거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알면 앞에 부분만 알면은 이제 노래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자 사랑은 사랑은 이랬어요. 사랑은 또 여기 한 박자 있고 여기 16비트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은 또 왜 이래 왜 이래 하지 마세요. 악 쓰지 마세요. 왜 이래 하시면 돼요. 사랑은 한 번 더 시작 사랑은 또 왜 이래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다 끝났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할 것도 없고 이 노래 막 세밀히 해드린다 그래서 많이 부르실 거는 아닐 것 같고 근데 듣기는 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요 노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못해도 듣는 귀는 열려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자 처음부터 우리 한번 해보면서 자. 자, 짧은 박자 해보면서 짧은 박자도 한번 느껴보시고 준비 빰빰빰빰빰 어쩌다 한바탕 턱받이에 웃는다 그리움은 아파요 그 웃음에 묻는다 둘 그저 와준 오늘이 셋 둘 고맙기는 하여도 둘 죽어도 보고 이제 원래대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조금 이제 재밌게 하려고 제가 디스코로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그리고 중간에서 제가 한번 이제 정말 아버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아, 테스형이 역시 나요. 테스형이. 그래서 아버지를 넣어보니까 아 아버지 해봤더니 조금 들어올려요. 15너치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저기 일어서서 움직이게 일어서서 움직이게 제가 디스코로 한번 바꿔볼게요. 디스코로 바꿔서 더 크게 해봐요 한번
디스크로 바꾸고 이거 속도를 조금 높여서 조금 높여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우리 신나게 예 거기 서 이제 서 계셔서 이렇게 막 움직이세요. 조금 신나게 하니까 자 한번 수진 씨도 서라고 해볼까 어찌까. 어느 날은 이렇게 둘이 있어요. 이렇게 수진 씨하고 둘이. 자 우리 신나게 일어나서 자 댁에 계신 분들 댁이 아니라도 혹시 이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일어나세요. 자 모두 일어나서 제가 뭐라고 하세요. 휴대폰 이렇게 놓고 아니면은 그냥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한다 생각하고 휴대폰 내려놓고 음악만 크게 들으세요. 하이. 테스 형 정말 정말 간편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테스 형 늦게 하는 만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왔고 너무 좋은 말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왔고 설명돼 있고 그래서 그냥 저는 요 정도만 그냥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노래고 어떤 걸 얘기했고 뭐 이런 걸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새해 두 번째로 테스 형 아주 정말 간략하게 해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기대 한번 해보시고 우리 그럼 그때 진짜 만나잖아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좀 많이 지키시고 지금 오늘도 저기 오다 보니까 뭐 이거 검사하고 막 야단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면서 아침에 나오면서 소식 들어보니까 많이 확진자가 많이 지금 줄어들긴 했어요.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면서 우리 이 힘든 시기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